가상화폐 시장 또다시 급락을 겪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할 거 없이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 폭락, 중동전쟁 악화, 미국 부채, 사상 최고가 기록 등 지금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 시장에 악재가 겹치고 겹쳐서 하락세를 겪고 있는 거죠. 투자 시장은 늘 경제 악화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날 때마다 급락을 겪습니다. 이에 일론 머스크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해야 하고 더 빠르게 안 한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꼬집었는데 또한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고 주가가 연일 급락하면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또한 그 비판에 가세한 건데요. 지금 이 어려운 시장 반등시켜줄 만한 빅 이슈가 필요한 시점인데 지금 투자자들이 모두 기대를 걸고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대선인데요. 앞으로 미 대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후보로는 트럼프와 해리스의 구도로 윤곽이 잡혀 있습니다. 이 두 후보의 공통점을 얻는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치겠다는 건데 수많은 암호화폐 기업과 투자자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던 전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그에 맞서기 위해 해리스 또한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스테이블 코인 회사인 서클과 리플랩스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과의 접촉을 통해 친암호화폐 모습을 내비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이 두 후보를 통해 변화될 시장과 향후 계획을 미리 알아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관련하여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꼭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왜냐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미국 대선 관련 내용은 대선이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25년도, 26년도, 아니 5년 뒤에도 이와 관련된 코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현재 공화당의 후보인 트럼프, 민주당의 후보인 해리스 둘의 지지율은 굉장히 박빙인데 그 중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슬로건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우선 미국의 현 상황부터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전 세계가 통합되어 사용하는 유일한 화폐가 달러죠. 달러는 미국의 화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무역, 군사력, 외교적으로도 모든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가진 건데요. 근데 최근 시장이 변화하면서 기존 달러와 화폐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나오게 되었고 많은 나라들이 탈중앙화를 외치며 그 대체 수단으로 언급된 것이 바로 암호화폐, CBDC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CBDC는 무엇일까요?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의미하는데요.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비트코인처럼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이 만든 코인과는 다르게 각 나라의 중앙은행, 예를 들면 한국의 한국은행이 만든 코인이라는 거고 이러한 코인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합니다. 한 1년 뒤, 2년 뒤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코인들을 사용해서 우리 아이들, 요 앞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줄 수 있는 날이 오는 거죠. 그럼 달러로 인해 많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던 미국이 암호화폐로 대체하게 된다면 주도권을 잃게 되는데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원래 없던 사람이 계속 없이 사는 것과 다르게 있던 사람이 없어지게 된다면 단순하게 뭐 없어졌구나로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화폐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하면 그동안의 주도권 그 이상을 잃게 되는데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역시나 지금 미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발전하는 암호화폐 시장을 보고 불안함을 느낀 것 마냥 미국은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고 달러의 대체 수단까지 미국의 주도화에 이용될 수 있게 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올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연달아 ETF 승인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모든 암호화폐 국가 중 리더로서 움직여야 한다고 발표했었는데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미국이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직접 발행하여 미국뿐만 아니라 홍콩도, 중국도, 심지어 한국도 전부 미국이 발행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하면 리플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간단하게 이 리플이 시총순위가 높고 송금과 CBDC 관련해서 기술력을 갖춰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리플은 아직도 이 SEC와의 소송이 계속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이 리플이 아닌 미국에서 직접 발행한 코인을 디지털 화폐 CBDC 기술로 성장시켜 전 세계 디지털 화폐로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아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 말씀드릴 이 코인이 미국에서 디지털 화폐로 직접 발행한 코인인데요. 벌써 발행까지 끝났다니 놀랍지 않나요? 이 내용은 연방준비제도에서 확인된 부분이고 미국 재무부 장관인 옐런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확인된 내용입니다. 제가 해당 내용을 진짜 어렵게 구한 거고 언론이나 매체에 비공개된 내용으로 아무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라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건데요. 현재 발행 초기로 우리나라 돈으로 1원도 안 하는 금액인데 이 테더코인처럼 달러화를 시켜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연동시킨다고까지 하니까 이 코인은 현재 달러의 가치인 1300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30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미국이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코인의 ETF 승인 또한 필수이기 때문에 1300원까지는 무조건 이유불문 끌어올릴 거라고 합니다. 현재 세계 경제를 이끄는 기관인 연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을 관리하는 SEC가 모두 미국 기관들인 건 알고 계시죠. 이 코인은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기관과 정부가 어떻게든 상승시킬 거예요. 그러면 단기간의 상승은 당연한 거고 장기적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모든 계획과 세부 내용들은 연준과 옐런을 통해 확인은 끝났고 확인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부터 같이 보실 건데요. 이거 어쩔 수 없이 모자이크 처리한 건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보여드려야겠죠.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고 여기에 나온 내용, 즉 달러를 대체할 자격에 대해서 시사해놓은 자료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인 연준과 국고 그리고 재무부가 실시한 자격심사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플은 TBD, 미정, 그러니까 승인이 어렵다는 거겠죠? 현재 달러와 연동된 이 테더코인마저도 미국산이 아니기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 재무부, 미국 정부, 그리고 SEC까지 이미 모든 얘기가 끝나 있는 이 코인. 미래에 제2의 달러가 될 거고 현재 가치에서 최소 1300배 이상 상승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코인 뭐냐 많이들 궁금하시죠? 근데 제가 이거 코인 방송으로 여러 번 벌써 올렸었는데 이게 올릴 때마다 영상이 잘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영상에 많이 올렸었는데 이게 미 정부와 관련된 내용이고 연준의 서류를 공개해서인지 유튜브 측에서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이 코인을 직접적으로 올리면 또다시 경고를 받게 되고 그러면 제 채널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 개인번호 010-3966-3655로 인생이라고 써서 문자해주시면 이 영상을 보신 우리 시청자, 구독자님들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내용의 세부 정보들, 그리고 코인명과 코인 관련 내용들 전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단기로도 1000%는 기본이고 현재 1달러의 가치에서 올리겠다 하면 10만%, 그러니까 1000배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럼 진짜 만원만 투자해도 1000만원, 10만원 투자하면 1억이 되는 거죠. 혹시나 이런 정보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래서 더더욱 말씀드리는 겁니다. 딱 만원만 투자해봐라. 그것도 아깝다 하시면 5천원, 1000원도 좋아요. 단기간에 큰 상승을 보이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기사에 딱 뜨면 아, 이게 진짜였구나 하시면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미리 정보는 받으시고 소액으로 투자하시다가 확신이 서시면 그때 가서 많이 투자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현재 코인은 전 세계 인구가 5%도 안 됩니다. 지금 돈을 넣기만 해도 세계에서 5% 안에 드는 선구자가 되는 건데요. 뒤따라올 10%, 20%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선구자라고 부르면서 돈을 넣어줄 거예요. 이제 코인으로 인생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은 우리에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할인 엄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신 영상과 관련된 내용을 개별적으로 받고 싶으시면 영상 하단 설명란에 제 개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정보 받으실 연락처와 내용을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